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 상수도 시설물 동파 예방과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달사항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동파 예방 안내입니다. 동절기 전 수도 계량기를 보온 조치하여 동파 사고를 예방하시고 특히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 점검 요령은 수도 계량기의 수도꼭지를 반드시 열어놓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는 잠금 상태에서 개척기의 별표 모양이 회전하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수도 설비 업체나 누수 공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일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수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농기계임대 사업이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우리 마을은 농기계임대 사업장이 남부 지점이 아닌 그 중부 지점에서 관할이 되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조마에 있는 중부 지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안전 관련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위험하니까 음주를 하시고는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방송을 매번 해달라고 하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수칙을 알려드리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급해도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운전자가 잘볼수 있도록 흰색, 노란색, 야광조끼 등 밝은 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는 반드시 야광 반사지를 붙이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는 절대 가속하지 마시고 전 좌석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수행 및 주정차 안하기 등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륜차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및 음주운전 등을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마을 적십자 회비가 고지가 됐는데 세대는 70세대에 고지금액이 70만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모금액은 13만원이고 세동네 사반은 47,000원, 파실마을은 83,000원 이렇게 분배해서 마을 회비에서 납부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상 안내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